이어서 CSS 그리드를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.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 경우에는 웹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index.html, styles.css 둘 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. 텅 빈 폴더에다가 두 개의 파일을 만들고 파일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index.html, styles.css 이렇게 준비만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실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